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NF 소나타 LPI 가스차입니다. 자, 시동 중에 왼쪽에 보시면 저 엔진 오일 체크불이 뜨죠. 키로수는 154,224km네요. 아, 요거는 엔진 오일이 모자랄 때 경고등이거든요. 요거가 왜 그럴까요? 아, 엔진 오일이 모자랄 때 그러면 엔진 오일을 오래 안 갈아 할 경우도 오일이 이제 소모가 돼서 켜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제 오일 압력 스위치에서 누유가 돼서 압력이 해제가 되면 저 불이 뜰 수가 있어요. 저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그러죠 지금. 요거 지금 점검해 가지고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NF 2008년식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앞에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일 압력 스위치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영상 다시 올릴 겁니다. 자, 카메라가 막 흔들리죠? 자, 본네트 후드를 열었습니다. 자, 엔진이 보이고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정 가운데 보이는 게 동그랗게 해서 27mm 정도 되는 고게 이제 압력 스위치인데 고게 지금 오일이 밑으로 다 젖어 있습니다. 요거 교환하는 거 올려 드릴게요. 작업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밑에서 언더커버 띄어내고 밑에 아마 보호 브라켓트가 아마 달려있을 겁니다. 그쪽에 돌 같은 거 치지 말라고. 그거 띄고 작업하면 작업은 금방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자, 다시 엔진으로서 이렇게 영상 나왔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일 압력 스위치에서 조금씩 시동 걸면 압력에서 누유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밑에서 봐서는 오일 압력 스위치가 안 보입니다. 저 파랗게 된 거 오일 필터 빼내고 그 위에 아마 철판 브래켓가 있어요. 12mV 4개가 잡혀 있네요. 그거 이제 교환하는 거 올려 드릴게요. 여기서도 안 보여요. 틈 사이로 봐도 보시면 잘 안 보이죠? 틈 사이로 제 손이 들어가서 오일타 다이 위에 이렇게 보시면 요 브라켓트 철판 브라켓트가 있어요. 그 안에 보이시나요? 오일 압력 스위치 잘 안 보이죠? 그래도 그 안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압력 스위치입니다. 자, 압력 스위치 브라켓트 제가 뜯어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2mm로 4개 아래 위로 두 개씩 해서 여기 이제 그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 띄어내도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좀 보이네요. 저기 까맣게 안쪽에 있는 게 오일 압력 스위치입니다. 손이 겨우겨우 들어가요. 요거는 안쪽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예. 저 정 가운데 있는 거 동그란 게 오일 압력 스위치예요. 저거 빼는 작업입니다. 저기 정 가운데 구멍 뻥 뚫린 게 엔진입니다. 엔진에 오일 압력 스위치를 뽑은 상태예요. 요거는 제가 뽑는 거는 영상을 담을 수가 없어서 뽑은 상태고요. 자, 오일 압력 스위치.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고품인데요. 여기 스위치 사이로 사이로 해서 이제 오일이 흘러나와요. 속안에가 젖어 있습니다. 속안에. 요거 이제 신품 고품 오일이 젖어서 요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잭 사이로.
자, 요 24mm 롱복살로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인트 두 개 연결해 가지고 이제 품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94750-37109 요게 품번입니다. NF 소나타 5일 압력 스위치. 틈 사이로 찍기 힘들어도 제가 여기 5일 압력 스위치 이제 조금 조여놨어요. 손으로 진짜 안 보이죠? 저거 이제 24mm 롱복살로 조이면 조이고 보이나요? 보이죠? 요거 지금 신품으로 교환해 놓은 겁니다. 근데 가체결한 거라 조금 더 조여야 돼요.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일 압력 스위치 복 커버 브래켓 12mm 4개 장착하고요. 오일 필터 이렇게 지금 가체결 해놨어요. 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 요거 조이고 오일 필터 오일 안 3개 조이고 오일이 흘러내린 거 청소 좀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일 압력 스위치 쪽으로 엔진 오일이 흘러내린 거 이렇게 청소해 드렸어요. 또 조금 남은 거는 이렇게 조금 이건 이제 자 깨끗하시죠. 이렇게 하면 오일 압력 스위치는 교환이 끝난 겁니다. 자, 지금 시간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오일 압력 스위치 신품 교환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위에서는 손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서 작업을 하고 요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오일 압력 스위치는 끝났고요. 여기 운전석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저 오일 압력 스위치 알라딘 램프 배터리 엔진 체크 이런 게 불이 끄죠. 근데 요거는 시동 켜기 전엔 다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동 켜고 나면 오일이 순환하고 나면 오일 압력 스위치로 압력이 들어갑니다. 오일 압력이. 그래서 불이 나가게끔 해놨는데 그게 오일이 압력 스위치에서 새니까 압력이 유지가 안 돼서 오일 체크 불을 띄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시동 켜놓고 지금 오일 압력 스위치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경고등이 안 들어오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없죠. 악셀 한번 밟아볼까요? 악셀을 밟아도 요지부동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NF 소나타 2008년식 오일 압력 스위치 깨끗하게 교환하고 우리 차주분한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